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일까 가품일까 이상문 TV 시청자분의 물건을 감정합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하기 전에 이 프로를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그럼 지금부터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 의뢰하신 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강원도 횡성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강원도 횡성이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서울의 인사동까지 중심부를 차를 타고 온 적이 없어서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강원도에서 예.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체육교사로? 그 체육도 종류가 많죠? 예. 뭐 어떤 종류? 예. 체육교사는 사실 예. 그 어느 한 종목을 특별히 이렇게 전공으로 해서 전문의 선수생활을 해서 체육교사가 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종목을 일반인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예.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지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교육학이라든가 또는 건강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운동 심리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 그런 것을 함양시켜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인성교육의 큰 그 틀을 또 하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각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 뭐 축구는 축구, 배구, 뭐 권투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예. 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구. 예, 소프트 테니스라고 하죠. 아, 정구. 예전에는 그게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예. 테니스에 또 밀리고 그렇죠. 해서 동호인 또는 그 선수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다른 점이 공이 다르죠? 네. 물렁물렁한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공이 이렇게 아주 물렁물렁하고 네. 테니스 공은 좀 딱딱한 편이고 예, 예. 딱딱하고 예. 무게가 나가고 예. 일종의 뭐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 학교 다닐 때 운동은 무슨 운동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했지만 그중에 예. 제일 오래 한 거는 저는 권투선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권투를 좀 오래 했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저도 예. 권투를 오래 했고 군대 가서도 뭐 주월 한국군 대표 선수까지도 하고 어이구 예. 저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 예. 저하고는 레벨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죠, 대표 선수 근처까지도 못 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 오늘 이제 가져오신 물건들은 직접 이렇게 구입을 하신 거겠죠? 예, 이 지금 제가 도자기와 영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도자기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수석을 오래 하신 예, 예.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께서 수석을 구입하거나 또는 수석을 팔 때 그 옆에 있는 경매장에 들러서 한 점씩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을 해준 겁니다. 아, 이거 선물이라? 예, 이거 다 선물로 받은 선물로. 거. 예, 예. 저기 저 초상화는? 초상화는 그 선배님께서 이 영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본인이 아주 소장하고 있던 아주 값비싼 한 1500만 원 정도 상당의 돌과 이렇게 예. 교환을 한 물건을 아, 제가 현금으로 구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 1500만 원짜리의 그 수석하고 이거하고 이제 교환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고 그걸 또 선생님께서는 이거 사시고 네. 돈을 현찰을 주고 사시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래 한번 봐보세요. 가치가 어느 정도 될런지 시대는 어느 정도 될런지 이런 것도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영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감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도자기부터 감정 할게요. 예, 도자기는 시대가 어느 정도 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외삭이다 그 정도 아니면 그냥 목단 항아리, 목단 단지. 예, 예, 예. 이 도자기는 뭐 여러분들 흔하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이거 사용하던 예, 그런 도자기들이죠. 보통 우리가 목단 항아리, 목단 항아리 그러는데 이제 목단 항아리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목단 항아리가 좀 달라요. 이 꽃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그리는데 일제 강점기 와서 이제 요런 그림에 요런 도자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천안이나 저 광천 뭐 저 마산 쪽에서도 만들고 뭐 전국에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 정도는 그리고 지금 어깨에 돼 있는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전사지르다가 붙여가지고 군 겁니다. 요거는 전사지라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떠한 도안을 프린터 한 거예요. 프린터 해가지고 얇은 종이에다가 요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굳게 되면은 그 염료가 속으로 배 들어가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전사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드문드문드문 이렇게 끊긴 자죽이 있어요. 요거는 종이로 된 전사지이기 때문에 그 종이가 타면서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좀 끊긴 데가 많고 여기 이런 도안은 그림을 바로 그린 거죠. 매일 한 가지 꽃만 그리다 보니까 그림들이 거의 똑같이 그려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한 공장에서 나온 거는 다 그림이 거의 같아요. 프린트 한 거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초록색의 염료가 들어가 있으면은 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만든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초록색 이런 염료가 없었어요. 없었고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서 이제 들어온 그 염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 도자기 중에는 이런 초록색 그림이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거고 뭐 가격은 혹시 뭐 아시나요? 5만원 안쪽으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만원 안쪽으로요? 예. 이게 한참 또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거 한 점에 보통 한 10만원 내지 한 15만원 뭐 그 정도 갔던 거예요. 갔던 건데 우리 그 북한에서 이런 도자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요즘은 보통 한 5만원 선 정도. 네. 네, 그 정도. 좀 뭐 커도 그렇고 작아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이건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 초상화. 이 초상화는 그림을 거의 다 천에다 그리죠. 천에다가. 혹시 이거 여기 지금 이게 천인지 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배접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천이었습니다. 약간 두꺼운 천이었는데 예. 그 천을 이렇게 자꾸 말아놓다 보니까 혹시 그림에 물감이 떨어지거나 손상이 될까봐 제가 이것을 표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은 천은 틀림없습니다. 예, 천은. 예. 그러면은 시대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예. 관모라든가 흉배라든가 예. 관복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아, 결론은 내지 못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원하는 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아마 시대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됐을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영정 초상화는 그리는 기법이 지금 이 그림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천에다가 분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게 굳은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또 그렇게 안 그리죠. 그렇게 안 그리고 후면법이라 그래서 이 천의 뒷면에서부터 채색을 넣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채색이 들어갈 때는 제일 윗부분에 올라올 채색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이런 그런 기법이 아니고 물론 이런 분을 매기는 것도 조선시대 때도 매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사실 그 후면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분을 버터 바르면 그 방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뒷면에서 마지막 처리를 이제 분으로다가 이렇게 분 처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확 돋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연대 구분 같은 거를 할 때는 우선 인물은 예를 들어서 300년 전 인물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와서 그릴 때는 그 당시에 입었던 관복의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대로 그려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게 되면 100년, 200년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많이 망개지기 때문에 다시 그릴 때는 그 원본의 그 초상화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모든 걸 똑같이 다시 재현해내는 거죠. 예, 재현해내는 건데 이 그림은 사실 이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금분으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이런 데 보면은 금분으로 이 지금 금분이 요거는 우리가 개금이라 그래. 개금 아시나? 아니 모릅니다. 개금이라는 건 금이 아니고 예. 금 색깔이 나는 그 염료를 갖다가 우리가 예, 개금이라 그래요. 아, 예. 원 벼슬이 높으신 분을 그린다거나 유명한 화가분들이 그리실 때는 진짜 금가루를 갖다가 악유에다 개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금빛이 더 도드라지죠. 아. 지금 이 개금도 처음에 그릴 때는 상당히 좀 그 이렇게 도드라 보여서
있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은 이 계금은 좀 이렇게 색이 변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저 보통 밤색이라 그러죠. 밤색. 네네. 예. 근데 이런 색깔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이런 색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당채라 그러죠. 당채라 그래서 그 당채 채색 중에는 사실 이런 밤색은 없어요. 이제 이런 색깔은 혼합 채색,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은 초록색이 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혼합을 해가지고 색을 만드는 색이에요. 아. 이 색은. 조선시대 때는 원색만 썼지 이런 채색을 안 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대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네. 흉배에 이제 들어가는 그림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예를 들어 뭐 이제 합이죠. 그리고 이제 무관들은 이제 범이라든가 이제 호랑이 그림이 이제 들어가죠. 무관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흉배가. 네. 예.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연대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새는 사실 무슨 새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새에 딱 맞는 그런 관직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조선 철종 고종 이후에 많은 흉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흉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그림은 사실 찾아봐도 어느새 닮은 새가 없어요. 이게 해오라기도 이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고 이제 해오라기 같은 보통 한 정육품 정도 뭐 그 정도 되시는 건데 아마 제 추측인데 이분은 그렇게 뭐 큰 벼슬은 아마 못했고 돈은 많으셨던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예, 돈은 많으셨던 것 같아. 어디서 돈이 부자였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려면은 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분이 와서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상당히 많이 주고 그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릴 만한 사람이면은 부자가 아니면은 이런 못 그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한말이나 조선 날 정도에 돈이 좀 많은 분, 돈이 많은 분이 관복을 한번 입고 그러고 이제 이 초상화를 이제 그린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영정 사진을 쓰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초상화를 그려서 영정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상화 하면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진품 명품에서도 5억, 6억, 뭐 10억 이렇게 가는 그 초상화들을 아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초상화 하면은 다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걸로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초상화에 우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우선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벼슬도 높이 하고 역사책에 나올 정도의 예, 그 정도의 큰 인물 같으면은 가격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분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 뭐 화원들 그렇죠. 뭐 아주 유명한 화가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뭐 높이 평가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초상화는 사실 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 그림을 그린 그 기법도 완전히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런 그림 기법도 아니고 근대 구한말 때나 이때 아마 좀 그림을 그래도 꽤나 좀 그리시는 분이 이런 분이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 초상화면은 그 민화에 가까울 정도의 가격을 측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민화 우리가 그 화조도라든가 뭐 이런 흔하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의 민화도 보통 한 폭당 100만원 이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상화는 역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본인이 주고 사신 가격은 이제 300만원 주고 사셨지만은 아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한 500만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이 초상화를 또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박물관 같은 데도 필요로 하고 또 이 초상화 종류를 또 많이 모으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시대별로의 회화라든가 이 그림의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는 어떻게 그렸고 언제는 어떻게 그렸고 그런 자료로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500만원 평가하겠습니다. 다른 채색은 다 괜찮은데 왜 관모에만 이렇게 이게 채색이 떨어졌나 이게 좀 아마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위에 종이를 한번 이렇게
더 붙여놨었을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요 부분에만 아마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 위에 덮어놨던 그 종이의 채색이 묻어난 거예요. 이게. 옛날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채색을 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실제로 제가 구입했을 때도 예.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걸 이 표구를 하면서 버렸거든요. 아, 예, 예. 의뢰하신 분은 소감은 어떠세요? 실제로 예.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곁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새록새록 공부가 더 되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우리 저 이상문 TV 진품일까 가품일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